자, 오늘은 일과 형성, 일과 심의 균형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일과 영성. 제가 이거를 일부러 저희 안에 이제 주제로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고 이번에 릴리 목사님 강의한 보내온 거 보니까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성경을 보는 나의 이 사고의 구조가 이원론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계속 성경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읽고 있는 거죠. 적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틀을 바꾸는 방법도 옛날에는 세상의 방법,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고할 수 있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방법은 단순하고 그러나 단순 지속 반복 뭐라 하더라? 단속, 단순, 단지, 반. 예. 단반지. 단반지. 저희 어느 조장님이 그 얘기를 했더라. 우리 조원들에게 반지를 하나씩 선물했어요. 그러더라. 이분이 뭘 선물했나 했더니 단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러더라고. 단순, 지속, 반복을 선물했다고. 예. 말씀을 계속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끊임없이 먹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내 뇌의 구조 자체가 이제는 성경으로 생각할 수 있게 또 성경적 사고로 잡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전에는 이원론적인 생각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이제는 성경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고 또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풀어가는 과거의 관점이 굉장히 이원론적이고 이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지만 반쪽 뿐인 진리에 머무른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기초부터 다시 좀 놔야 되겠다. 왜곡되어진 관점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성경만 인용하면 다 성경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 그러면 왠지 수고, 저주 뭐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 일과 관련돼서 이게 바로 잡혀야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초를 다시 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서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면 원시 사회, 원시 기독교, 원시 지구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히 좋은 그 만든 이 땅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인간이 잘 관리해서 이걸 발전시켜서 가는 게 아니었고 정말 최상품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그 걸작품을 너무 보기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리고 이 걸작품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기시고 이 걸작품을 너희가 잘 다스려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가치중립적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어쩌다 생긴 우리가 워낙 지구과학과 또 이게 뭐죠? 지구과학 맞죠? 인간이래 지구의 탄생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만이만해서 이렇게 해서 됐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틀리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제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셨죠? 그냥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이런 것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온 땅을 다스리는 본부.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라 얘기는 뭘까요? 이 본부가 바로 땅을 다스리는 가장 헤드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를 잘 다스리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정말 우리에게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맨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많이 깨져 있었구나. 유월론적 생각으로 풀어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막 이렇게 처음부터 통으로 보고 또 계시록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보고 이러면서 아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했던 그 해석이 얼마나 인위적이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은 어디예요? 마음을. 그래서 무릎 지킬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라든지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중요한 도시, 중요한 거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라,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일을 막 해서 일을 절 막 나누면서 했다 너 이거 해라 넌 이거 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가장 소중한 본부와 같은 그것을 가장 소중한 인간을 통해서 그떡으로 일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땅을 다스려라, 경작하라 그랬더니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중세에 또 다스림, 이 도미니언 시올로지가 잘못돼서 인간 중심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복하게 되어지는, 왜곡되어진 정복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스리면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것에 넣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야, 네가 마음대로 해, 이 얘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함께 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스림이라는 것 자체,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질 자체가 딱 무너지니까 일 자체의 의미 자체가 확 바뀐 거예요. 일은 노동이고, 일은 힘듦이고, 일은 저주고, 일 안 하는 건 편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께서. 네, 오늘날은 뭐 이렇게 수출 통해서 전 세계가 서로, 진짜 요즘에 전 일부러 이제 음식점 가면 꼼꼼히 봐요. 또 저희 집이 음식점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을 딱 보면서 야, 글로벌하게 먹는다. 우리 세네갈 갈치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뭐죠? 미국산 그 요즘 체리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다 글로벌하게, 식탁 자체가 진짜 글로벌해요. 그러다 보니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먹고 입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이 같이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자체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이 관점이 있었던 거죠. 저는 진짜 요즘 제가 몇 번 이 말씀 드렸지만, 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지금도 뭐 힘들다 힘들다고 하지만, 네, 지금만한 한국이 역사상 없었다고요. 5천년 역사상 없었다고요. 이 정도 되어지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5천년 역사상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지극감사를 평생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또 뭐 헬조선이니 뭐 이게 나라냐 이래가면서 나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어요. 너무 이상한 것만 계속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들면 나라 임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는 어떻게 드려요? 그 바람신과 비신을 다스리는 그 신에게 재물을 드려요. 그게 점점 세지면 인신 재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게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걸 한 거죠. 여러분, 정말 백성들은 초가상관 살고 있어도 그렇게 조상 신을 모시는, 조상을 모시는 저 비원 같은 데는 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 앞에 조상 신을 모시는
저걸 갖다 놓고 위패를 갖다 놓고 그 앞에 맨날 절하고 이런 일을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통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일에 대한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자꾸 보면 벌써 요 본문만 보면 원문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뭐라고 짓는가를 보려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을 불렀어요. 그 특징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 딱 불렀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일치가 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쌤쌤이에요. 그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고민하고 이게 아니고 워낙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약간 무슨 요즘에 게임 하듯이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둘이 시작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왼쪽 이런 거 게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하고 이렇게 놓고 요거 뭐라 아니 요거 뭐라고 부를까 주전자 부를까 컵이라 할까 하나 둘 셋 둘 다 똑같이 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는 분이 계셔서 한 번도 분리되지가 않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고요. 일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였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부터 내려온 거 있죠. 구태연하게 얘기하면 옛날 양반은 일 안 하고 쌍놈들이 일하는 그래서 상인, 공인 그런 다 하찮은 직업이라 그러고 양반은 일 안 하고 노자, 뭐 공자, 맹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이거 자체가 이미 이원론적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식의 회복을 해요? 양반이 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개념의 회복을 잡아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면서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라고 내가 그려놓는 그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나님은 무슨 끊임없이 일하시는 일에 중독이 걸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끊임없이 그에 맡아진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사야 4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살면 안 살면 안 좋다. 이거죠.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거잖아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뭔지 자체를 모르면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착하고 선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산 거죠. 계속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지난번에 다윗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뭐였구나. 계속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어. 그것의 핵심이 뭐였을까? 뭐였죠? 네.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일할 때마다.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런 거겠거니 그래서 때려 맞춰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의 장막을 해놓고 그 앞에서 그가 다스리는 32년 동안 계속 주님께 물으면서 간 거죠. 바세바의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그렇겠죠? 아시겠죠? 자기가 그냥 이럴 때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필대로 간 거죠.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 박사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쪽 공동체의 분위기랑 저의 공동체 저는 약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좀 원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는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요. 정말 하찮은 일까지도 꼭 묻고 허락을 받고 일을 해요. 아우 귀찮으실 텐데 그냥 웬만한 건 알아서 아래서 그냥 이렇게 다 처리하지 그걸 뭘 묻냐 그러는데 그 하찮은 일이라는 것 같다 할지라도 물으면 어떨 때는 엄청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너무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 하찮은 일이지만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생각이 약간 다른 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 땅에 하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 물은 것을 듣고 그 들은 것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을 때 끊임없이 또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그래서 주님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일 안 하고 네가 7일 동안 널널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남 시키면서 너무 편하게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일에 대한 이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놓고서는 그 위에다 자꾸 뭔가 쌓으려고 하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컨퍼런스를 앞두면 머리가요 이상하게 네 배, 다섯 배로 돌아가요. 차라리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트랜스포메이션 이 주제의 말씀을 들은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생각할까요? 네. 식사는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갈 것이냐. 식사 인원 잡는 것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등록을 좀 미리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시면 좋은데 꼭 당일날 맞춰서 사람 애를 팔팔 끌다가 지난 주만 해도 50명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컨퍼런스 하기 전에 웬만해서 예산을 안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는 야 이게 50명도 안 돼서 통장을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대충 천만 원 이상 넘어가야 이제 이게 그 컨퍼런스 진행이 되는데 이건 턱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봤어요. 적어도 한 1200, 1300 이상 되어야 이게 되는데 그건 다 우선 회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순간 적어도 계산 나오세요? 예. 그냥 풀로 듣는 사람이 한 130명은 되어야 이게 또이 이꼬로가 되는 거거든요. 또이또이가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 자꾸 나와서. 아, 그런데 이게 어떡하나. 이게 또, 예.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밥은 주문을 또 이게 뭐 150분 주문해놨는데 밥 먹는 사람은 100명도 안 먹으면 그 50인분은 어떻게 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에 막 오는 사람, 아침에 막 오는 사람 이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또 계속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등록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고 뭐 점검하고 그리고 또 손님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또 남자 화장실 그 앞에 있는 거 변기 유리는 깨져 있어가지고 저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저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남을 또 김영수 씨한테 얘기해서 몇 센치 잘라오십시오 그래갖고 잘라오면 그것도 조 목사님이 같이 또 니스칠을 하고 또 받고 자시고 하고요. 야, 저 주방 저거 저게 말만 했지 저게 일이 진행이 안 되네. 에이 컨퍼런스 하기 전에 하자 그래갖고 또 해서 LPG 가스 공사한 사람 데리고 오고 또 마침 태원 집사님이 잘못 잡혀가지고 또 주방 또 고치고 딜이 붙고 뒤집고 없고 주방 예. 컨퍼런스 할 때마다 기회를 한 번씩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예. 예. 뭐가 되는가 점검하고 또 밥 먹을 때 괜찮을까 이런. 그러니까 컨퍼런스 하다가 노가다 하다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의안 해야죠. 복사해야죠. 강의안 또 중국으로 오는데 그 번역해야죠. 번역할 사람 찾는데 또 이 대륙 간체는 괜찮은데 이 대만의 번체로 돼 있는 건 또 할 수 안 사람 또 흔치가 않아요. 또 해갖고 왔는데 이게 한국어가 아니고 이게 약간 중국식 한국어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한국어인데 읽었는데 잘 뭔 말인지 그것도 교정해야죠. 수정해야죠. 그럼 또 찾아 헤매고 그렇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강의한 또 PPT 나눠주고 이렇게 되려면 게다가 또 영상 간증 영상을 7개인가요? 한 달 전에 보내와서 그것도 통역하는 통역해서 밑에 자막 깔아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 안 되니까요. 주님 이 자막에 이걸 글씨를 깔아야 되는데 번역과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해올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나온 한빈이 잡아놓고 야 이게 좀 깔아 해 이래가면서 주님이 널 보내셨다 이래가면서 깔아 해.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상하게 설교만 하는 것 같죠? 수면 밑에 발은요 진짜 오리발처럼 게다가 또 이렇게 등록한 거 보니까 또 얼마나 목사님들이 안 온 이게 등록을 안 했네요. 또 금요일날 또 앉아갖고 전화하고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없대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 이제는 이제 뭐 무조건 고다. 그런데 또 레이 목사님 비서가 여자적인데요 지지라고요. 영어로 된 게 계속 메시지가 카톡으로 아니 문자로 좀 쉬운 걸로 쓰면 대충 알아보는데 또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또 번역기에 넣어갖고 또 읽어야 돼 대충 무슨 뜻이겠다 알아가지고 이번엔 보낸 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국에 무슨 통계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통계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아 진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괜히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저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이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그 같은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도 제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2장 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이게요. 끊임없이 막 엿새 동안 막 이러다가 딱 하루 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관성에 맞춰서 막 달려다가 딱 멈추고 딱 쉬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이게 쉽지 않은 패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어요. 물론 이 안식은 지난번에 안식의 의미 쭉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창조의 목적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 완성되어진 그 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일은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되는 순간 지금 이 사회처럼 되어지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자체에 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잖아요. 지금도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온 우주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들을 계속 이끌어 가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하세요. 우리는 자꾸 언론에 보이는 것만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장 쉬운 얘기 뭘까요? 중국 가정교회요. 언론은 가정교회 지도자, 선교사 다 쫓아내고 중국 교회 무너뜨리고 그게 문화혁명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0년 지나서 보니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중국에 놀라운 기독교 국가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동안 주무시지 않아요. 쉬지 않으신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창세기 2장 3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일곱째 날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즉 뭐냐면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건축 설계사도요 자기가 설계해 놓고도 나중에 물어보면 설계한 돈은 자기가 찾던데요. 여기 창 얼마로 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창을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했지만 그러나 또 설계 도면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도면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임재 가운데 이런 패턴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함께 이게 중요해서 계속 그걸 확인하면서 그 일에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일의 개념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정말 이 기초를 잘못 놓았던 거죠. 창세기 1장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일을 이렇게 해보면 저도 이제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지만 봉사나 이런 걸 해보면 아, 이분이 어떤 성향이구나가 금방 알게 돼요. 우리 최근에 했던 일이 저 주방 앞에 지금 창고 하나 만든 거잖아요. 네. 책 창고 아닙니다. 주방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누가 우리 각동일 성도님이 총대를 메고 하신 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날 금요 처리하는데 저 밑에 바닥을 하판을 깔고 위에 데코타일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주일날 전에는 다 돼야 되는데 왜 안 오시나 이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일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왔어요. 교회 잘 안 나오던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하판을 자르고 그걸 바꿔 붙이고 웬만하면 끝나고 갔겠지.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 12시에 끝나서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붙이고 있어요. 아내랑 같이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래서 그 전부터 아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다른 뭔 일을 해도 마음에 너무 막 이렇게 이제 불안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이 일이 안 잡힌다는 이게 언제까지 맞춰서 딱 마무리해서 아 이제 다 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어, 저거 언제 교회는 언제 하지 교회를 한다고 누가 돈을 주나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거 갖고 와서 하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런 그분이 이제 하여튼 예, 없으시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예. 사실 진짜 자기 집 일하듯이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저녁에 저는 한 12시 5분인가 10분인가 떠났는데 그때까지 아직 마무리가 덜 됐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일할 때 진짜 잔업 안 하고 업무 시간 좀 넘어서 좀 추가 일 좀 하자 그러면 난리를 치고 아 요즘 일하는 게 진짜 일 시켜 먹기가 어렵다고 참 내가 하는 게 편하지 이러면서 그냥 하더라고요.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만족함이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6장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 상관없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복권 맞추듯이 내가 이거 했는데 어쩌다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버렸어요. 이런 차원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제가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끝까지 고집했던 게 저 사진의 배경이에요. 프랭카드 배경 보이시나요? 저게 예루살렘 통교계획 반대쪽에 새벽 6시에 나와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새벽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컴컴한데 조명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쪽 예루살렘 동문 있죠 동문 그쪽 이제 무덤 쪽에 겟세만 이 감람산 이렇게 승천산 쪽에서 보면 저렇게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새벽
진짜 4시인가 일어나갖고 열심히 가서 찍어가지고 저 사진 이미지를 왜 넣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새벽이 해가 뜨듯이 점차 밝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뭐죠? 이 가로등에 의해서 조금 비춰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쫙 밝아지고 해가 떠오르고 그런다라는 이미지 사진 한 장이 딱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다 싶어갖고 제가 이 사진을 책에도 넣고 프랜카드에 넣고 여러 명찰에도 넣고 내일 오시면 알겠지만 가이드북에 표지에도 넣고 이걸로 통일 그래서 이제 저게 이미지가 너무 어둡다는 등 일부러 어두운 걸 갖는 거라니까요. 의미를 모르니까 왜 저게 시꼬매 이러는데 시꼬매야 답이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시꼬만 때니까요. 지금 시꺼먼데 거기에 빛이 뜨기 시작하면서 점차 밝아지고 있는 그 느낌을 살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진짜 이번에 한 장 딱 한 만 장 찍어서 한 장 건진 거예요 저게. 네, 그래서 딱 하고 이제 했는데 책은 너무 어두워서 조금 보정을 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책 표지에 나온 거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같은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이라고 믿겨지지 않으시죠? 네, 책에 나온 거. 그럼 너무 어두워서 조금 보정해서 약간만 밝게 좀 하자. 이게 예루살렘 동문인지 그냥 문인지 구분해야 된다. 조금 밝게 했다가 이게 좀 이렇게 약간 그 화질이 깨지는 말 깨졌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점차 해가 떠듯이 여명이 밝아오듯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 지금은 껌껌하고 어두우고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기 원하시고 그것들을 펼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찍어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안 넣어도 돼요.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의미가 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풀어질 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고 그들 아들을 통해서 낳은 여섯 명의 아들도 있고 그들과 다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었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거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쉼없이 일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자꾸 그 그림을 봐야 돼요. 처음에는 바로 이 창문만 보지만 나중에는 이 창문이 도대체 어떤 왜 이렇게 좁아? 그러려면 전체 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벽을 봤는데 창문이 어떤 건 저기는 또 두 개이고 여기는 하나고 왜 그렇지? 그러면 또 전체 건물을 봐야 돼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일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창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의미 자체, 일이 바뀌어지지 않고요. 의미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삽질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 자체가 딱 달라지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의 가장 기초가 놓이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이 요즘 갖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 사원들 복지는 잘 돼 있는데 일은 조금 하고 돈은 엄청 많이 버는 이게 좋은 직장 이런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능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6일 동안, 엿새 동안 부지런히, 부지런히 일해. 그래서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너무 일로 치우치거나 그래서 일 중독으로 갔거나 아니면 너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뭐 안식과 일로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식의 치우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놓아서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